Hello. I'm Stray Kids. I got it. Shoes on, get them in the moon, give a man, let's rock and roll. Oh! 됐다. Ok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일단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고요. 엄마가 지금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라서 날씨가 정말 선선한데 좀 이따 이엔이랑 한강 아니면 그러니까 저번에는 카페 가려고 했는데 카페 혹시 좀 사람이 조금 많을까봐 아마 한강을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카메라에 익숙해졌어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는 한지성입니다. 일단 숙소로 오긴 왔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엔이랑 저랑 합의를 봤어요. 좀 이따 나가기로. 근데 다행히도 이엔이도 같이 귀찮아요. 이런 건 참 잘 맞아요. 이게 바로 룸메이트죠. 심심하니까 노래나 부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삶에 지고 되는 것도 없고 All of my life You're all of my life.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저 연습생 때 이후로 이거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 스트레이 키즈 안에 라디오입니다.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습생 때 월평으로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와 진짜 그거 레전드예요. 3-4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We belong together And you know that I'm right Why do you play with my heart Why do you play with my mind 어우 힘들어 Said we'd be forever Said it never die 어? 뭐지? How could you love me and leave me and never say goodbye? 죽어요 그거 부르면 진짜 죽어요. 이거 그땐 두 키인가 세 키 낮췄었어요. 얼마나 늘었는지 봅시다. I know it's someone out there. 높아. 벌써 높아. I want you back. My neighbors think I'm crazy. They don't understand. You're all I have. You're all I have. 못해. 마이페이스 안 불러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이거 저희 11월 22일 날 콘서트 하잖아요. 그걸 진성으로 할까 가성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옛날에 하이스쿨 때는 진성으로 했다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책임지지 못할 그랬을까? 그때까지는 자꾸 나의 옆을 돌아보지 마 잊지 마 must be my lead my pace 진성으로 하죠. 책임질 수 있었네요. 진성으로 해야겠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서. 근데 집에서 잘 불러서 뭐합니까? 다 이렇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0분 있다 나와서 제가 놀러 가려고 했는데 잡니다. 아이, 뭐 하지 그럼? 넷플릭스로 영화나 볼까요? 리스코. 믹스 침대 빌려줄 수 없다. 제 방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하울을 움직이면서 살면서 7번째 보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걸 너무 치고 싶어서 제가 한동안 연습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기다려봐요. 근데 제가 웃긴 거 보여줄게요. 치웠나? 안 치웠을 텐데. 아 여러분 제가 리무 웃긴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안되겠다 이건. 옛날에 리누에 가르쳐준 안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데뷔 초반 때였을 거예요, 완전. 옛날에 저희가 작업실이 없었을 때 숙소에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숙소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구두로 바꿉시다. 네. 창빈이 형이랑 아마 미아 그거 했을 때였는데 이렇게 했어 진짜. 방 이렇게 되고. 고성방가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점심이나 그때쯤 한 7시, 8시 저녁이나 이건 저 되게 좋아해요. 짤 알아요? 이게 벨루가죠? 저기 있잖아요. 바쁜가요? 나랑 놀아주세요. 이것도 제가 맞는 거. 형 진짜 왜 그래? 형 진짜 왜 그래? 따라하지 마. 때려지 마. 따라하지 말라고. 아씨 따라하지 말라고. 음중 대기실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누굴까요? 김승민. 이건 누구게요? 이게 아마 리노 형이었을 거예요. 리노 형 이렇게 자고 있어. 승민이의 커버 영상을 넣었잖아요. 승민이가 산대 선배님이 그렇게 있어줄 커버를 저는 이미 듣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듣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너무 울컥해가지고. 누군지 몰라.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아 진짜 얘 너무 목소리 좋아요. 못 알아볼까 걱정은 나네.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갈갈 수 없는 그날에 만나. 언젠가 만날 우리가 얘가 우리 팀의 보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저한테도 자극이 많이 되고
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짜 승민아 멋있다. 아, 클로즈 한번 스프를 한번 제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너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이게 그 지금 제 목소리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게, 왜냐면 제가 이걸 슬럼프를 만들었을 때가 작년 8월이었잖아요. 작년 8월이고 아마 얼마 후에 만든 거라서 목소리가 되게 미성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때는 미성을 되게 많이 팠거든요, 제가. 근데 아마 지금 한다고 하면 조금 낮을 거예요. 예. 네. 그저 지켜보기 나시네요. Just tell me about you. 여기서 비비 찍을 거예요. 제가 이때 이게 스프를 찍었을 때 가사를 완벽하게 숙지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뮤비를 보면 계속 이렇게 하거나 막 뒤돌거나 막 이렇게 막 얼굴에 계속 쓰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사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다. 이걸 만들었을 때 초반에는 생각보다 너무 높게 만들어서 나는 못 부를 것 같다 했는데, 예. 네. 연습, 그래서 조금 그게 분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왜 못 부르지? 이러면서. 그래서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라이브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지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주 우리 스테이가 지캠을 좋아하더라고. 페이스캠이었죠, 그거. 봅니다. 제가 막방이었죠? 아, 죄송하지, 멋있다. 다른 사람인데요. 아, 확실히 저는 메이크업 안 한 거랑 한 게 참 티가 많이 나네요. 메이크업을 하면 되게 강한 다람쥐, 강한 쿼카, 약간 워리어 코카처럼 생겼고. 왜 화면에 뭐가 묻었냐. 어쨌든 좀 강렬한 코카처럼 생겼고, 화장을 안 하면 그냥 최약체. 뭔 말인지 알죠? 아, 저 이거 솔직히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나올 줄 몰랐어요. 약간 이건 아니고 약간 요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신났어. 너무 무대에 서는 게 예전만큼 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워요. 여러분들이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콘서트로 보고 싶습니다. 오늘 현진이랑 쇼핑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샜어요. 망했다. 작업 아닌 작업을 하다가 또 유땡도 보고 하다 보니까 새벽 5시 아침이네요. 아침 다 6시가 됐네요, 지금. 다행히도 오늘 뭐 없어서. 야, 근데 진짜 웃기겠다 이거. 일상 브이로그인데 집에 있는 것만 나오네. 맞아요, 여러분 집 놀이해야죠. 별 볼일 없었죠, 솔직히. 그냥 혼자 우는 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쇼핑 왜 나갔냐면 진짜 잘 안 나가니까 나가서 뭐라도 하자 해서 쇼핑을 했는데 아 진짜 쇼핑 옛날에는 진짜 막 3, 4시간 해도 괜찮은데 1시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아까 쇼핑 하러 갈 때 카메라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약간 카메라 들고서 이거 뭐 하는 게 조금 티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안 가져갔습니다. 아 미치겠어요. 밖에서 진짜 카메라 들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요.